하루하루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. 58번째 위인.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어 죽은 사육신 이계. 위인 이계. 출생 1417년, 사망 1456년. 시대 조선. 직업 정치가. 사육신 중 한 사람인 이계는 고려 말기의 학자인 이색의 증손이에요. 세종대왕 시기에 문과에 급제한 이계는 집현전에 학사가 되었습니다. 이계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데 협력했고,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하기 위한 안내서 동국정운을 편찬하는 데도 참여했어요. 최초의 국문시가인 용비어천가를 알기 쉽게 풀이하는 글도 썼죠. 하지만 세종대왕 이후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,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위협하여 왕이 되는 혼돈이 이어졌어요. 이계는 단종의 보기를 꾀하는 계획에 참여했다가 발각되었고, 성산문 등과 같은 날 처형되었어요. 방 안에 켜져 있는 촛불. 누구와 이별을 하였기에 겉으로 눈물 흘리고 속 타는 줄 모르던가. 저 촛불 나와 같아.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. 이계가 남긴 시예요. 힘들게 지내던 단종을 오매불망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충신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